서울 시내의 한 찜질방. 곤히 쉬고 있는 손님들 한 명 한 명 유심히 쳐다보는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. 저분은 도대체 가족도 없는지 도대체 여기서 한 달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찜질방에서? 네. 안 나가시고? 안 나가시고. 혹시나 건강이라도 상할까 몇 번이고 퇴정을 권해봤다는 찜질방. 하지만 할아버지 요지 부동이라는데요. 얼마 전에 마누라가 집을 나갔어요. 아, 어머니. 예,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주 오던 곳이라 한번 찾아보려고 여기 와서 머물러고 있어요. 아, 그렇다고 여기서만 한 달을 지금 계신 거예요? 어머니 때문에? 네. 뭐 백방으로 여러 군데를 찾아 돌아다녀봐도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. 할아버지가 아내를 기다린 한 달의 시간. 그동안 할아버지 앞으로는 무려 80만 원에 육박하는 추가 요금과 후불 식대가 달려 있었는데요. 이 식대만 해도 뭐 할아버지도 뭐 사정도 있지만 네. 아니 저희들도 뭐 돈 벌자고 하는 일이지 네. 이건 뭐 자원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그쵸, 네. 그래서 뭐 솔직한 심정으로 네. 이제는 좀 이렇게 나갔으면 네. 좋겠는데 아 저렇게 뭐 그냥 버티고 있으니 그럼 나중에 갚아야죠. 사람만 찾으면 뭘 못하겠어요.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서 좀 더 기다려서 나타날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볼 생각이에요. 반드시 아내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73살의 봉기 씨. 과연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? 며칠 뒤 다시 찾은 찜질방엔 난데없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. 저기 아니, 예, 오늘 신고해. 오늘 경찰서에 신고해. 예?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. 아이고, 그렇다고 또 신고까지 하십니까? 아니 저 할아버지가 자기 또 저기 닮은 사람이 무슨 여탕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 따라갔나 봐요. 응? 그랬더니 여탕에 있는 여자들이 깜짝 놀래지 남자가 들어오니까.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를 변태 취급하며 경찰까지 부른 손님들. 봉기 씨 줄기차게 해명을 해보지만 오늘은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아니 이 할아버지가. 예. 아 내가 그 찾는 사람이 있는데. 예예. 예. 그 비싼 사람이 내려가려 응급해래. 그 사람 붙잡으려고 내려갔는데. 아 그래도 그쪽으로 예. 내려가시면 안 되는데 그쪽으로 왜 네. 내려가셨어요? 아니 다 필요 없어요. 다 필요 없어요. 잡아가세요. 사라진 아내를 기다리고 있다며 자초지정을 상세히 설명한 봉기 씨. 경찰이 일단 신원 조회를 해보자고 나섰는데요. 그런데 저기 혹시 어머니가 언제 나가셨죠? 네, 그저 한 달 좀 전에 나갔어요. 저희가 조회해 보니까 7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나왔는데. 네, 여기 같이 내려가시죠.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? 할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내는 7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났답니다.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데요.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. 뭐 이상하다니까. 그러니까 정신 나갔든 뭐 꾸꾸냈든 뭐가 있다니까. 그날 오후 할아버지의 아들 세진 씨가 경찰서로 찾아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. 아버지 세세 많이 드셨다고. 아, 예. 그 전화고요. 예.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. 아이고. 감사합니다.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고맙습니다. 네. 아버지가 그냥 친구 만나러 가신다고 하셨으니까. 그러니까 그런 줄은 알았지. 이렇게. 아. 7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났다던 할머니. 할아버지의 순회부는 모두 거짓이었던 것일까요? 그 사람은 그 얘들 엄마고 얼마 전에 제가 재혼을 했어요. 근데 재혼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 그런지 혼인신고를 자꾸 못하고 미루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을 지금 찾아다니는 중이에요.